잠깐만. 와.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흘러갈 수 있는 느낌은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는데 이거는 나는 그 연기를 내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소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상황에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때 의문의 한 남자가 등장한다. 선배잖아. 안녕하세요. 아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허접한 교습소에 명배우 장혁이 왔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웅 학생 수업. 아 저기 성웅이 형이 한번 가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익숙한 패턴이다. 성웅이 형이. 여기 커리큘럼이 굉장히 새롭다고 해서 안 그래도 작품 끝나고 쉬고 있어가지고 시간 나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그 형이 또 한다고 해서. 아이 미쳤습니까? 제가 여기를 다시 왜 와요? 양도할 사람 찾았습니다. 와. 그럼 진짜 고맙네, 그치?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 만족하시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적극 추천까지 해주시네. 그 쌍담 들고 가셨잖아. 완전 이러고 가셔. 너 규정을 조금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내뱉부른 임시완. 네, 여기. 도대체 왜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걸까? 1997년 드라마 모델로 데뷔, 영화 짱, 드라마 학교, 햇빛 속으로 등에서 사연 있는 반항아 연기들로 시청자들에게 각인. 명랑성 여성곡이 메가히트로 로코까지 성렵. 2010년 추노로 KBS 연기대상을 비롯해 서울 드라마 어워즈, 한국 PD 대상 등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 후로도 운명처럼 널 사랑해, 보이스, 돈꽃, 그리고 최근작 패밀리까지. 와 진짜 저의 우상이에요. 화상고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그 출연 작품도 당연히 다 봤죠. DJ 앨범도 마켓에서 구했어요. 무료 나눔으로. 잘 지냈어? 어떻게 지 우리 밥이나 한잔 촬영 때 그게 본 게 그때가 마지막인가? 그렇죠. 요즘 쉬면서 대본 좀 보고 있어가지고. 형은 뭐 잘 지냈어요? 아 그렇지. 아이 밥 한 끼 먹자 했는데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밥 한 끼 하자고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여기 근데 무슨 일로? 아 저기. 그 요즘에 사람들이 좀 나 성대모사 많이 따라하잖아요. 아니 나는 진지하게 연기한 건데. 아 그 준호 대길이. 아, 그러니까. 그치 그거 요즘 미마됐잖아. 여기저기서 엄청 따라하더라고. 민다 계속 미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밈 그잖아. 아 그 저기 밈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영어인데. 아니 뭐 그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는. 아무튼 나는 진지한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쪼같은 게 있는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니까. 마침 오늘 커리큘럼 중에 그런 게 있어. 그래. 정말 잘했어. 오늘 많이 배워가. 그 다들 내 성대모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추노에서 굉장히 슬프고 깊은 대사들이 휘어가 됐잖아요. 그렇다. 장혁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지한 연기가 희화화됐다. 그리고 장르를 바꿨단 말이에요. 보이스, 동콘, 나의 나라. 그런데도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틀이 있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팬이라서 그런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 뭐 네, 물론이죠. 네네. 저는 그 형님이 데뷔한 연도에 태어났어요. 아 물어봤구나. 네가 물어봤어? 왜 얘기하는 거야? 이거? 형님도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한테도 말을 못 나가지고. 맞아요. 우리 저기 혁이가 그 원래 말 루크런 스타일이 아니죠. 아. 그러면은 오늘 그 형님이랑 연기 수업 같이 받는 건가? 아 뭐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영광이죠. 와, 내가 한국의 톰 크루즈, 맥 데이먼, 디카프리오랑 같이 수업 받다니. 아, 저 그만해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뭐 물어보세요. 뭐 멜로 작품 계획은 없으세요? 또 시작이다. 아니 뭐 들어온 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배우님이 상대 배우도 막 추천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그냥 뭐 선택은 그 감독님도 권한이긴 한데 가끔은 추천하는 경우도 있죠. 네.
솔직히 오버하는 사람, 선 넘는 사람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카메라에 등장해 장혁은 의아하다. 이거 신경 쓰지 마. 그 인강 알잖아, 인강. 아, 우리 연기하는 모습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터넷 강의 한번 시작해보려고. 어. 선배님, 그럼 저희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근데 형, 오늘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잠깐 이제 좀 보러 온 거라서 촬영대가 좀 그래요. 그 세팅도 좀 안 됐고. 절대 걱정하지 않아. 우리 그냥 강사진 위주로 찍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하여튼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뭐 별 걱정을 다 안 해. 그럼 이제 카메라 신경 쓰지 말고 자 수업합시다. 여러분 그 장혁 배우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액션 배우인 건 다들 알고 있죠? 좀 아니에요. 어디에 넣었어요? 아, 제가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중국에서 오셨구나. 2001년 영화 화산고에서 국내 최초로 와이어 액션 연기를 선보이고 드라마 추노에서 절권도와 각종 액션 격투로 액션 연기의 절정을 찍고 모든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해내는 군대를 대표하는 액션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다 오른손 알 씻어야겠다. 한국의 리암 니슨, 한국의 이소룡, 캡틴 코리아. 그만해요.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몸 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올해 최고의 기대작. 조커. 와우. 조커. 조커 하면은 명장면 다들 기억나? 계단씬. 맞아. 오늘은 그 계단씬을 레퍼런스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야.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 내가 먼저 시범을 보고 따라오면 돼. 알았지? 장혁은 몰랐다. 이 모든 게 솔선수범이 아닌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한 강사들의 계략이었음을. 이게 바로 조커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장혁 학생의 조커 연기 한번 볼까? 드디어 드러나는 검은 속내. 저 이제 수업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 좀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있다가 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진짜 적응 무슨 적응. 이거 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정혁 학생, 그다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아, 오늘 좀 참관하러 온 거라서. 우리 장혁 학생이 부끄러움이 뭐 맞나 보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다음 수업 한번 진행해 볼까? 다음 수업이 우리 각범 선생? 네? 저랑 백호 형이랑 연기 스터디 같이 하고 있는데 들어오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뭐 이런 식의 수업이 있을 수도 있죠. 있어요. 네. 아, 저기 성웅 형한테 좀 전화 좀 한번 해볼래요? 근데 왜 이 형 전화를 안 받지? 대사지. 그럼 먼저 이 장혁 학생의 대사를 경민이가. 그리고 상대 역은 예림이가. 한번 미안하다.
와, 진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저한테 남긴 유언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원수를 갚아다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데 여기 써 있는 건 말입니다. 놀부가 아버지가 글자를 몰라서 내가 반뿐이라서. 싸우자. 싸워보자, 강채우. 내 글자가 반포되는 날, 내 친이 너에게 어사주를 내릴 것이다. 더 싸워보자, 강채우. 우리 장혁 학생, 정민 학생의 어떤 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게 약간 좀 북한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죄가 없다 이런 약간 저 그런 느낌 좀 근데 두 분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맞아. 다음은 저기 정혜 학생 나와서 한번. 네. 아, 야, 멋있다. 백호가 또 상대 역을 네. 한번. 왕처럼. 더 기대되는 수강생 등장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저한테 남긴 유언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원수를 갚아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써 있는 건 말입니다. 돌보가 아버지가 글자를 몰라서 내가 반뿐이라서. 싸우자. 싸워보자, 강채윤. 내 글자가 반포되는 날, 내 친이 너에게 어사주를 내릴 것이다. 더 싸워보자. 강채윤! 저 이거 다시 한 번 하면 안 돼요? 진짜 미안한데. 아니, 너무 이게 더 예, 조금만 더 왕처럼 예, 왕은 왕인데 이게 더 왕처럼 어느 국간지 모르겠어 나는 다시 안 저왕은 어느 국간지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여기는 좀 힘들어 예, 조금 이제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조금 더 조금 더 약간 눌러서 예, 그러니까 감정 조금 더 눌렀습니다 아 눌러 네 백호면은 이제 동물의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호랑이라고 약간 생각하고 눌러서 네. 아 호랑이, 감싸고 호랑이. 감싸고 예. 써보자. 아니, 조금만. 지금? 약간 이렇게 힘 빼고. 좋은 자연스럽게. 약간 무겁게. 무겁게. 네, 요즘 연기 말고. 잠깐 학생. 네. 이번 수업은 내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 네. 보다가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주도하는 그걸... 너무 지금. 아, 잘했고 그러면은 우리 또 내 수업인데 지가 피드백을 아니 본인이 피드백을 준 우리 장혁 학생. 직접 보여주자. 와, 이걸 드디어 와, 본다. 볼 수 있어? 이걸 와. 나가서 보여주자. 우리 장혁 학생 보여주자. 76년생 용띠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가자. 불쾌하지만 주변에 화로가 들려온다. 학생들한테 확실히 한번 네. 보여주자.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잘 일단 한번 해보긴 한다. 편하게. 그 느낌을. 오, 와 이걸 직관을. 와 레전드다 레전드. 와. 우리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저한테 남긴 유언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원수를 갚아다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써 있는 건 말입니다. 돌보가 이 아버지가 글자를 몰라서 내가 반풀이라서 서부자, 서부자 강지웅 내 글자가 반풀된 날 내 친인 너에게 어서줄을 내릴 것이다. 서부자 강지웅 진지한 연기에 곽석규 뿌리기라니 심기가 불편하다. 왜 자꾸 대길이가 보이지? 연기는 잘하시는데 말투가 조금 비슷하게 들리긴 해요. 확실한 건 쪼가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 쪼가 뭐예요? 아 쪼를 아직 인지를 못했다라는 것도 너무 놀랐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분노에 불을 지핀다. 고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쪽 바닥에서 불리는 별명이 곽테일로 불리고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찝어드리자면 장혁 학생 연기가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는 억울하다. 진짜 똑같다. 민간 복사기. 눈치 없는 수강생까지 점입 가격이다. 맞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언제? 이거 무슨 좀비예요? 좀비? 예? 무슨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이제 82% 정도를 더 써서 보여드린 건데 곽범의 좀비 작전에 수근은 성공을 예감한다. 혀가 조절이 안 돼서 흘리듯이 말하다가 끝을 얼버무리는 발성.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고개를 또 한 빼시고 20도 정도 돌리신 채 입술이 약간 그러니까 낙지대에 걸린 사람 입술을 하시잖아요. 연기하실 때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우리 장혁 학생 연기를 대사 없이도 보여줄 수가 있다. 대사 없이? 대사 없이. 이게 뭐 준비만 하고. 이게 괜히 곽태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무 과했다. 이번에도 실패다. 나도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과장이 있었어요. 과장이 좀 더 있었고 장혁 학생이 그렇게 연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과장이 좀 있었어. 누나도 김고은 과장하잖아. 김고은 이렇게 안 생겼어. 이것도 과장이긴 한데 생긴 장혁 대신 애먼 수지가 긁혔다. 저는 김고은 씨, 송혜교 씨랑 사이 좋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미련을 못 버린 곽범은 고군분투 중이다. 아니 이거 연기하다. 시청자들은 다 알아. 알지? 알죠. 저도 알지. 어떤 느낌인지 모잖아. 잠깐만.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흘러갈 수 있는 느낌은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는데 그거는 나는 그 연기를 내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소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상황에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생각보다 화를 너무 안 내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 강사진들. 자,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고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장혁 학생의 쪼를 저희가 정확히 알았으니까 고쳐내 볼게요. 진짜 쪼가 있어요? 지금 빨리 고치면 또 돼요. 자.